이 무스탕을 항공잠바 이 무스탕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입고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이게 뒷모습이고 이게 앞모습이고 이것도 앞모습이에요. 주머니는 이렇게 아웃포켓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아웃포켓으로 달 거고요. 소매 기장을 한 4인치 늘릴 거예요. 소매 기장을. 소매 짧더라고요. 바이크를 타면은 손을 앞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키우고 이 팔통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이 팔통도 좀 줄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 부위는 뭐냐면요. 이 바람막이에 달려 있잖아요. 바람막이 안에. 지퍼를 열면 바람막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람막이 위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라를 위로 세워서 이렇게 이 연결하는 벨트 고리로 해가지고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카라를 이중 카라로 해가지고 여기서 더 하나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덧싸서 요놈이 길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붙든가 이쪽으로 잠글 수 있도록 하든가 이쪽으로 잠글 수 있도록 하든가. 예, 손님은 얘기하기를 입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달아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림은 설명은 그렇게 해서 맞고요. 이 바이크 오토바이 타신 분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소매가 이렇게 바이크를 이렇게 타다 보면은 손이 쭉 나오니까 이렇게 팔이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 10cm 정도 키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달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같은 옷을 하나를 더 가지고 왔어요. 이건 좀 오래돼서 입었는데, 이 원단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대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보면은 주머니가 안쪽으로 털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붕 떠서 안에가 배낭옷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머니를 잘라내고 우라로 만들고 아웃포켓을 이렇게 달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무스탕 영상 강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좌를 제가 한번 쭉 찍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요령만 알면은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령을 잘 모르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리깡이 있어서 바리깡으로 깎아서 박아야 돼요. 이것은. 이런데 박을 때는 바리깡으로 깎아가지고 한쪽은 깎고 한쪽은 안 깎고 이제 소매 안쪽 같은 경우는 깎지 않고 양쪽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박았죠,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박아놔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는 한쪽은 깎고 한쪽은 안 깎아서 한쪽은 바리깡으로 깎아가지고 박아서 안 깎은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치를 놔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양털이에요, 양털, 이게.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찍어서 유튜브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도움이 안 되면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지금 오늘은 이 밍크가 아니고요. 이 무스탕하고 한번 친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과정을 한번 찍어가지고 쭉 어떻게 하는지 요령껏 제가 아는 상식만큼 이 만드는 과정, 고치는 과정을 영상을 쭉 찍어가지고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기에서요, 주머니도 달아내야 되고 이 소매통을 좀 줄여달래요. 여기 말고 요 위쪽에 팔통을 좀 타이트하게 입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걸 뜯으려면 여기를 뜯어야 되겠죠. 스테치를 뜯어가지고 집어넣고 몸판도 여기를 좀 뜯어서 집어넣어야만이 여기까지는 줄일 필요 없고요. 요 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줄인 만큼 1인치 줄인 만큼 여기도 1인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중앙이면은 이렇게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뜯을 거예요. 지금 소매 기장도 늘려야 되니까 이것도 뜯을 거고요. 그래서 뜯어내고 나서 주머니를 이제 달아야 되겠죠. 주머니 이것도 지금 뜯어낼 겁니다. 지금 이것도. 그럼 얘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우라만 대면 되겠죠. 양쪽 다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쭉 뜯겠습니다. 여기를 이만큼 줄인다고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뜯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 소매를 뜯고 있는데요. 소매는 이렇게 그냥 박았어요, 이렇게. 그냥 박았는데, 여기는 턱이 지니까, 지그재그로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털을 깎은 게 아니에요, 지금. 털을 깎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털이 깎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박을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봉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털을 깎아가지고, 이걸 때려줄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박아서, 이걸 때리면 너무 투박해요. 그래서 한쪽을 깎아가지고, 얇게 해서, 박을 겁니다. 여기를. 지금 소매를 보면 있잖아요. 여기는, 안쪽에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스티치를 때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는 그냥 박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스탕은 무슨 옷이든지 소매 같은 데는 이렇게 그냥 같이 박은 겁니다. 털을 안 깎고. 이제 저런 데는 스티치를 줘야 되니까 털을 깎아야 되겠죠. 지금 바리깡으로 깎았는데요. 여기는 주머니를 다를 거니까 바짝 깎아버리면은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립으로 이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깎았습니다. 이렇게. 바짝 낄 때는, 자를 때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바짝 깎아버리면 이게 보기가 싫습니다. 주머니, 속주머니 다를 거니까요, 이게. 지금 아웃포켓을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달기는 너무 적지 않은 주머니가, 손도 큰데,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뒤집었듯이 저것도 뒤집어서 이렇게 털이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손이 들어가겠죠. 6인치는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6인치 되나요? 최소한도 6인치는 나와야 돼요. 네, 6인치 조금 더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뭘 넣었을 때 여기를 안 박아주면은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크게 하는데 6인치 반 정도 할 거예요. 손이 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티치 놓는 거죠.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머니 넣었을 때 핸드폰도 넣고 넣었을 때 안 빠지게끔. 그러면은 우선 주머니를 먼저 만들어서 달고 나서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주머니를 만들고 이 작업 완성하고 이쪽에 박고 그리고 L을 만들어서 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머니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걸 뒤집어서 한 그래도 1인치씩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뒷판 앞판에 이쪽에는 쪼가리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주머니가 물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매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소매는 L을 카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카라를 좀 크게 해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주머니는 아껴두겠습니다. 그래서 뒷판에서 자를 거예요. 그래서 아껴두고서 이것도 일단은 뜯어야지 재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뜯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까 보면은 제가 주머니 패턴을 이렇게 뜯잖아요. 주머니 패턴을 뜯는데 마땅하니 빼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등판에서 이렇게 빼내거든요. 이렇게 빼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지금 뒤집어질 양이에요, 이렇게. 밖에가 민자로 가면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보기 싫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다 깠잖아요, 지금. 깎아가지고. 깠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양쪽에서 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여유분이 없어서 이걸 뜯어내가지고 조금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한 2cm 정도만 접어질 겁니다. 여기가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뜯어내야 되겠죠. 원단을 좀 최대한 살려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본드로 이렇게 다 칠해놨어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지그재그로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일하기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위를 집어넣어가지고 쭉 밀어도 되고 그냥 칼로 잘라도 됩니다. 이것보다는 칼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칼로 쭉 밀어버리겠습니다. 원마다 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요건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옷이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게 접은 상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주머니를 이렇게 박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칼로 밀어도 되는데 밀어야 원래 정상이에요. 칼로 해야. 가위로 하면은 이거 털이 잘리잖아요. 가위로 밀어보 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내고 칼로 쭉 밀어볼게요. 이렇게 해야 털이 안 잘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도 칼로 너무 또 바닥까지 딱 해버리면 또 밑에 시다판 나가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쫙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놓고요. 일단은 여기는 지금 그대로 쓸 거니까 뒷판은 그대로 쓸 거니까 그대로 가고요. 자, 여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뜯어내야 되겠네요. 좀 뜯어내야 최대한 원단을 좀 살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요. 칼로 쭉 밀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잘라야 되는데, 이놈 잘라놓고 자르겠습니다. 밍크나, 이런 무스탕은, 가위로 잘라버리면 털이 잘려져 봅니다. 칼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도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거의 다 돼가지고, 이렇게 뭐. 주머니 하나 잘랐고요. 이렇게 먼저 박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먼저 박고 나서. 근데 여기가 너무 투박해요. 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니브 바리깡으로 깎아줄 겁니다. 너무 붕어하니까. 바짝 깎아보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주머니인데요. 주머니 안에가 털이 많으면은 너무 투박하기 때문에 약간 위에서 한 5mm 정도만 깎아줍니다, 이렇게. 밖으로 뒤집어질 때 깎으면 안 되겠죠. 요 위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주머니 여기다가 그렇게 이거의 기다 그러고요. 이거의 맞다 그러고 이렇게 달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달릴 건데 주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히면 되겠죠.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박아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먼저 끝으로 해가지고 먼저 박아주고 실 색깔이 좀 맞아야 되겠죠, 노란 실로. 먼저 박아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주머니를 아웃포켓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를 먼저 박았어요. 먼저 이렇게 박았잖아요. 박았으면은 두 개를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더 박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주머니 들어가는 것은 6인치가 선이 돼야 되니까요. 남자 소매는 손 들어가는 게 기본이 6인치예요. 그럼 덩치 큰 사람은 한 6인치 반 정도. 이제 오토바이 탈 거니까요.
장갑 끼고도 넣을 수 있게끔 한 6인치 반 정도 하면은 되겠죠.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한 7인치 되죠. 7인치. 6인치 반이나 7인치. 그럼 장갑 끼고도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안에 주머니는 지금 잘라버렸어요, 제가. 너무 붕하다고 그래서 지금 잘라갖고 봉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단을 대가지고 해주려고 그랬더니 색깔이 맞는 게 없어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 원단으로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대도 좀 투박할 것 같아서 그냥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한다면은 이제 소매 쪽으로, 앞판 쪽으로 깎아가지고 여기서 박아서 넘길 겁니다. 여기도 할 거고요. 일단 미싱에 가서 박는데요. 이게 두꺼워서 일반 미싱으로 박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일반 미싱으로 16방 끼고 박은다 그래도 바늘이 한 서너 개, 다섯 개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미싱으로 박는다면 최대한 천천히 손으로 돌려가면서 박아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종 이 가죽 박는 미싱은 DY라 그래요. 그 미싱으로 이렇게 박을 겁니다. 이렇게 박을 건데 이렇게 박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본봉으로 박을 때는 이거 하다가 바늘이 부러지니까 안쪽에 털을 이쪽을 좀 깎아버려도 될 거예요. 더 깎아버리면 조금 덜 하겠죠. 그럼 이 정도면 넘어가는데 이 각진 데 있잖아요. 턱이 져가지고 여기는 박을 때는 미싱이 바늘이 나가봅니다. 잘못 바늘이 휘어가지고 다 깨져버리거든요. 끊어져버려요. 박을 때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죽 박는 미싱으로 그걸 DIY 미싱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한번 박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수 미싱으로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털이 많아서 실 색깔에 딱 안 맞아도 빗질해 보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손은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렇게 손은 충분히 들어가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를 좀 달아내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바람막이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잡았을 때 밑에는 이제 바람막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것도 이중 칼라를 하더라도 바람막이가 좀 있어주면은 좋잖아요. 이 바람막이가 이놈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래서 올렸을 때 딱 이렇게 해서 바람막이 안에서 받쳐주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할 건데 여기다가 바람막이를 안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추울 때게 딱 하고 또 이중 카라로 또 여기서 길게 해가지고 어깨까지 오게끔 한 바퀴를 돌릴 겁니다. 이제 거기만 하고 와끼만 박으면 되겠죠. 와끼 재단하고 잘라내고 박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금방 해버립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카라 쪽인데, 우선 이제 옆에를 박아놓고 카라를 나중에 할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내 품은 좀 쳐낼 거니까요. 한 1cm, 1인치 정도만 쳐내고 바로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판을 깎아낼 거예요. 조금 이따 이 바리깡으로. 이제 그때 또 찍을게요. 여기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찌글찌글해갖고 보기가 싫어요. 박았다가 다시 뜯었는데요. 얘가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박는 것이. 그래서 여유가 많으니까 여기를 펴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쭈글쭈글해서 여기서 잘라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버리고 다시 여기를 깎아야 되겠죠.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넘기면 스테치 있는 대로 살짝 때릴 거예요. 요 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털이 있으면은 토박이에서 안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정도 깎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편에도 이제 깎아야 되겠죠? 애들을 보면요, 앞판도 스테치를 때려야 되니까, 여기서 털을 깎아줘야 되겠죠. 털을 안 깎아주면 토박이도 못 깎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박아가지고 바퀴부터 박아야 되겠죠. 박아가지고 스테치를 놔줘야 되고요. 여기를 먼저 박아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박을 때는 이걸 박을 때 있잖아요. 똑같이 시접을 잡지 말고요. 한 5mm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노루가 하나로 이렇게 박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깨끗하죠? 그거 안 박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이거 섬에 박을 때는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까질 거 아니에요. 까지게,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지금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대로 박아야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거 뒤집어지는 만큼만 털을 좀 이어줄 수 있으면 이어주고요. 여기까지만 박으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그럼 여기 깨끗하잖아요. 그래야 여기 깨끗하게 박으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박아놨으면 여기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서 여기 박을 때는 그냥 박으면 됩니다. 여기 박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쪽에는 털을 깎을 필요도 없어요, 소매가. 그냥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이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런 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소매를 뒤집었을 때는, 대신, 이것도 박아야 되겠죠. 털이 있으니까 실 색깔을 꼭 안 맞춰도 됩니다, 이제. 그냥 털이 안으로 들어가 박아놓으면은 무슨 색깔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끼어가지고, 이렇게 저쪽에 박은 시접하고 똑같이 박아야 되겠죠? 박을 때.
근데 여기 박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밀리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 두꺼운 거 바꿀 때는 그냥 밀고 가면은, 하늘이 부러져 봅니다. 한 땀씩 이렇게, 조금씩 가면서, 밀어넣고. 여기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박아져 있잖아요. 기계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손으로. 손바늘로. 그래가지고 안에서 박아갖고 해도 되는데요. 손바늘이 이렇게 빠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겨드랑이, 주머니, 소매 기장. 소매 기장까지 싹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소매 기장까지 했으니까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앞에 바람막이하고 에리를 하나 더 대주면 되겠습니다. 소매를 너무 좁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소매도 좀 긴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뜯어서 뜯어버렸습니다. 고정을 안 시키고. 그래갖고 올렸다 내렸다 해서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올리고, 또 적으면은 좀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게 토박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털어주면 되겠죠. 마무리 하면서. 그러면 이제 소매는 끝났고요. 주머니도 끝났고. 그죠? 여기다가 이제 바람막이를 하나 대줘야 되겠죠? 바람막이를. 여기다 바람막이를 대고, 이제 에리만 달면 이제 끝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막이를 어떻게 달 것인가. 이거 지금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면 이제 구겹을.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꺾어서 좁네요. 위에서 때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바람막이를 했고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지퍼를 잠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바람이 안 들어가겠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맞춰서, 목에 따라서 조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 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게, 폭이. 지금 이거의 지금 몇 인치냐면은 6인치니까 한 8인치 정도 되게. 8인치 너무 크네. 한 7인치 반 정도? 완성선이 7인치 반 정도. 1인치 반, 2인치가 크겠죠. 7인치 반으로 맞추겠습니다. 7인치 반으로 해서 목 사이즈를 둘러서 한 바퀴 오게끔. 그래서 팔 뜯어낸 것을 그러면 이어가지고 사이즈를 세서 팔 뜯어낸 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완성 사이즈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요 위에다가 그냥 때려도 될 것 같아요. 위에다 때려가지고, 털 깎아서 때려서 스패치를 놔버리고. 요거 이렇게 하면 5인치, 6인치, 7인치 내야 되겠나. 완성 사이즈 7인치. 지금 바짝 땄잖아요, 지금. 여기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박아 넘길 거거든요, 목 쪽에서는. 박아 넘기고 이것은 이렇게 지금 뒤로 감을 겁니다, 지금. 이 그림대로 해달라 그래서 입은 모습이에요. 이거 이 아웃포켓 달고 소매 기장 늘리고 소매 기장 늘리고 소매 통 줄이고 품도 약간 줄이고요. 이렇게 칼아 달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옷을 보면은 이거 보통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퍼를 한번 잠궈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잠궜죠.
지금 아웃포크에서는 다른 어깨 훨씬 더 멋집니다. 아웃포크에서 더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히 달아놓으니까. 그리고 예리를 보면은 지금 바람막이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안에다가 바람막이를 넣어서 바람은 전혀 들어올 수 없게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잠굽니다. 이건 목에 맞춰서 이렇게 잠글 거예요. 잠그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잠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제가 마네킹에 한번 입혀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게요. 지금 주머니 아웃포켓에서 달았고요. 남쪽에 소매 기장이 이쁘게 늘렸습니다. 이분이 한 95 정도 되더라고요, 키가. 그리고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1인치 줄였고요. 소매 지금 한 10, 13cm 늘렸고요. 걷어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걷고요. 걸어서 입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또 내려서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예를 달았고요. 여기에 보면은 바람막이를 따로 또 달았어요. 달아달라 그래서. 바람막이를 달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지금 목, 이제 목 사이즈에 맞춰서 이걸 잠궈야 되겠죠. 이렇게 잠그고. 이게 애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잠궈서. 이렇게 하면 이제, 바람은 전혀, 오드바이를 타더라도, 바람은 들어온 일이 없겠죠, 이렇게 봐야 되니. 이렇게 하면 날리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중으로, 다시 한 번, 여기서 이렇게 조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전혀 들어올 리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은. 아주 타이트할 것 같아요, 옷이. 타이트하고, 뒤에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는 전혀 손 안 댔고요. 이 상동만 줄였습니다. 상동만 1인치, 1인치, 5cm, 전체적으로 해서 5cm 줄고요. 이 팔통은 1인치씩만 줄였어요. 2.5cm씩. 가면서 여기는 더 줄였죠. 그래서 여기는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여기를 좀 늘렸습니다, 이렇게. 달아내서. 이렇게 보기 싫은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풀었잖아요, 이렇게. 풀면은, 여기 이렇게 제낄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멋있잖아요. 이렇게 반듯한 것보다는, 뒤에서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항상 아니고요. 원단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옆쪽까지 또 달아내려고 그러니까, 원단이 부족하고, 쪼가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더 멋지네요. 그러니까, 그럼 뒷모습만 봐볼까요, 이렇게. 뒤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또, 카라 괜찮죠?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앞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 초보자들은 좀 하기가 그럴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좀 하기 어렵고요. 프로급들도 이게 너무나 무게가 있어서 어떻게 팔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는 마음의 각오가 단단히 있으시면은 하시고요. 그리고 수선비는 받을 만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한 최소로 했을 때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가격을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가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격을 얘기하면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해놓으니까 또 멋지네요. 근데 이제 찾아가시는 분이 지금 이 옷입니다. 이 옷. 이렇게 보면은 이 옷인데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또 특별한 이렇게 이 옷처럼 좀 특별한 이렇게 옷들을 리폼하게 되면은 제가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민크하고 양복 정장만 하기 때문에 이런 옷들 힘들어서 잘 안 하는데 카페 해달라 그래서 하긴 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보니까 실내에서는 이렇게 입고 더 이제 더웁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제 바이크를 타다가 어디 뭐 찻집이나 점심 먹으러 들어갔을 때는 벗기는 뭐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해서 이 부분을 까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됐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가죽을 할 거거든요. 예, 가죽을 할 때는 따로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민크도 할 건데, 조끼를 만들 건데, 이 민크도. 이것은 이제 하도 영상이 많아서 따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민크는, 민크 조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니까 그냥 안 찍고 그냥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박수현 민크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있죠. 박수현 민크 양복을 하시려면 박수현 민크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한 70개 정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계속 이것도 하나 눌러주고요. 응? 구독도 하나 눌러주고 그러면 좋겠죠. 예? 어차피 저도 좀 뭔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할 수는 없고. 근데 일을 안 하면서 영상을 찍지 않으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배 정도는 다 합니다. 세 배 정도는 해요, 세 배 정도. 근데 영상 찍고, 편집하고, 또 올리고,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거 한 장에만 하는데 한 최하 못 걸려도 4, 5일 걸립니다, 4, 5일. 그러니까 4, 5일에 일을 하면 몇 배를 해버리는 거죠, 일만 하면은. 근데 어차피 공유해서 같이 한번 먹고 살자는 거니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